있습니다. 인사. 뭐? 반가워서. 25년 동안 여전히 경이고. 내 직급 차 고지합니다, 선생님.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나 인사람이라. 이 또한 안 믿을 것 같은 상황만 간단히 설명하겠네. 나는 대한제국의 황남시 당황스러웠으나 찬찬히 다시 생각을 해보니 여기가 평행세계야? 미세하게 다른 건 차차하지. 이 세계는 황제가 아니라 여왕이 통치하는군. 국민이 다 사랑하지. 그건 나랑 같군. 그럼 내가 뭔 수로 너를 안내하니, 퀸년아한테. 그렇지. 이럴 땐 또 멀쩡하네. 열받고. 일인데. 거기 대한제국 황제신데.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평행세계에서 는 자네. 왜? 생각지도 못했어. 자기소개 충분히 했고. 이제 내 소도교통법 위반하셨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 팔! 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도 다시 말해주지. 부르지 말라고 지은 이름이야. 그럼 형도 있고 아무개도 있는데 무엇보다 나는 김가도 아닐 뿐더. 품 확인합니다. 그게 거기도 들어있었군. 만원권이 없나? 어제 부루마블 했니? 딱 많이 샀어. 말은 진짜 왔다. 이건 범죄 내지 사기에 연루될 결과 언제 나? 2시간 정도? 그건가? 신분증 없으시고. 신분증 아무리 자네라도 내 몸에 손대는 건 허락 못한. 쉽게 제압당했다는 생각은 말게. 난 각종 운동으로 정, 승마, 태권도, 검술, 복싱. 저녁에 또 무단 외출을 하셨답니다. 내 경호단기가 올라. 그쪽은 아닙니다. 겨울옷이 다 그대로입니다. 승마장 근처 대나무 숲을 통해서 사라지신 것 같아요. 이 나가시더니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 이번엔 어쩐다. 일단 1년 전 요맘때 썼던 방법으로 수습회마까지 모셔서 수학풀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 속도 미어 터집니다. 조대 6포인트 지나는 건 CCTV. 발자국은 여기서 끊겼다. 부부 있는지 CCTV 재 확인하고 다시 수색 하겠습니다. 그치. 우리에 딱 니네 둘만.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폐학해서 정확히 시계인지 토끼인지 확인하러 가신다고 했다고? 우리 형님 돈 갖고 퀸년 잡으려고 뛰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못 죽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맞습니까? 아직이요. 걔가 우리 관할에서도 뭐 절도 폭행이라. 뭐라고 부른다고? 루나요. 예, 루나. 네. 이복에 자네 다 들리는. 이쪽이다. 왕. 영아. 일단 신부니까. 아니구나. 영이가. 무슨 꼬박꼬박 대답을 해. 발 걸지 마. 사람이 가는 말이 있어. 주인이세요? 아. 이 형님 아도 안 꼬하네. 야, 이 시계. 다행이군. 자네가 본 나의 명망. 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계 알아봤겠지. 이거 그거네. 주말, 양말.
막막. 그건 안 하니? 어어어. 맨바닥에 놓여본 적이 없는 아이야. 상태. 자란 얘기야? 말소자라도 기록은 다 뜨잖아. 그니까. 지문 등록 전에 실종된 아동의 가능성 정도? 어디서만 들었는지 진짜 돈처럼 잘 만들었더라. 수고. 너 진짜 정체가 뭐냐? 지문 조회 결과 내일 실었겠고 두세 개가 완벽했다. 아 하시라고요. 내가 여기 없듯 자네 사진과 생년월일이 유일한 단서였어서. 사진? 당신이 내 사진을 가지고 있단 소리야? 아까 나 보자마자 그랬지. 드디어 자네를 보는군. 왜? 잠수해. 너 혹시 간첩이? 전혀. 나 아냐고. 궁금했고 자주 생각. 아까 그 청년 내 세계에선 황실. 아? 증거 대봐. 자네 앞에 있잖아 증거. 왜 그렇게 뜨지? 달려오지. 다른 증거 없지? 정태를 겸이. 인자 역학이 평행. 아인슈타인 박사가 발견한 양자가 뭐 어쨌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발견한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도 동시에 파동일 수 있다면 우리의 두 장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고로 돕지 못했군. 아, 잘 들었어. 총리님께서. 고르고 골라 내 발등 찍었다고. 나갔어? 아, 네. 체크해봤더니 역시나 부용군 마마의 경호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어디 여자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여자애가 어떡하지? 어려? 이뻐? 진짜네. 밝고. 48시간 후면 구속사유가 없어서 내보내야 할 텐데. 그래도 좀 빨리 나왔. 누가 그래? 아까 그 청년이. 이름이 도장을 운영 중이시라고. 당신 여기서 제일 가까운 금은방이 어딘가? 그게 다이아면 난 다이아나 비다. 혹시 이렇게 정교한 다이아는 처음 봅니다. 내 부... 어디서 구하셨어요? 구입처는 내 추후에 물어보지. 한데 보증서도 없고. 그 이 정도 다이아는. 경찰이세요? 응. 눈빛이 시끄럽군. 하면서 경찰을 대동하는 사람 봤어? 수도 있잖아. 물어보겠네 그것도. 근데 저건 뭔가 다이애나 비? 온 세계엔 저런 게 없니? 저런 게 63개 있지. 25년이 걸렸어 자네를 보기까지. 비키지. 난 김개똥이 하나로 오나.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남편이 집에 안 하셨습니까? 싸우고 집 나간 적이 하루 이틀이야죠. 그 주변에 원한 살만한 사람은? 주변에 돈을 안 빌린 사람이 없어요. 이 전화 받게. 느끼니 할 얘기가. 통화를 계속하시려면 들어오게. 와. 근데 없는데? 자네 왼손에 든 것들 잘 봤으면 하네. 가능하면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이면 좋겠고. 아 있어 있어. 자. 뭐 사진 왜요? 야
죽을래? 했지. 빨리 받아. 죽는다. 대답 안 해? 살인 예고야. 응? 있다고 들었네. 나의 정칠품. 맥시무스. 얘 딱 봐도 어중간한 그런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정칠? 아니 잡아. 우리나라에 마주 몇 명 없어. 겁나 부자란 소리야. 말 한 마리면 천냥 빚을 갚는다더니 이거. 그치 그치. 치킨 시켰냐? 네. 감사합니다. 와, 나 진짜 똥발 봤네. 이 정도의 다부진 체격, 호감형의 얼굴을 가진 30대 초반의 남자가 채실 필요는 없고요. 잠시만요. 야, 꽤 비싸게 팔리겠던데? 이것 좀 그 방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스위트룸은 고층이라 매니저가 올라오는 데만 5분이 걸렸네. 되겠나? 말 어떡할 거야? 당분간만 있어. 난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어. 내 세계... 뭐야? 언제 갈 건데? 니네 세계로? 그건 아직 안 정했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거든. 언니? 은숙 꿈꾸고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질문이 아니고... 머리 묶지 마. 뭐가 없고 김계똥이는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인은 분기 부패 속도가 빨랐을 것을 감안하면 사망 시점은 3주 전. 머리 상처랑 용의자 김복만의 머리 상처인데 이런 걸까요? 이걸로 맞아서 여기부터 찾자. 연합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얘도 있지 뭔가. 하나 희한한 것은 지금쯤 머리를 묶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요. 아니 이걸로. 저사 이런 험한 일은 대체 왜 하십니까? 다른 역사를 덧칠하는 것이죠. 왠지 처사님이 알려는 색이 참. 네,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맙죠. 재밌게 놀다가. 아, 선물 사왔는데. 야, 지금, 지금 빨리. 하고 놀아. 자, 이제 초 불까? 화장실. 아니, 나 혼자 갈 수 있어. 우리 아이가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일어나지 않는다고. 대신 기도를 바꿔보시겠습니까? 가격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초등학생 3명이 트럭과 학교에 대해 다시 짚어봅니다. 무슨 기념일이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선정환 씨 계십니까? 씨. 이 아들은 있고 남편도 아들도 석. 한번 웃은 죄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늘 밤 조심하라는. 형사님.
당신 집 거실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어. 그건 내. 정확한 날짜, 시간, 그날도. 아씨 몰라. 기절에 딱 깨보니까 집이. 피해자 DNA랑 일치해. 이상도가 흉기서. 그러니까 뭔 흉기요. 나 아니라니. 이상도네. 이상도가 김복만 뒤를 밟은 건 확실합니다. 이상도가 김복만 집에는 건질 게 없습니다. 보관 기간이 일주일이라. 야 그럼 오케이 퇴근. 근데요 저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김복만 빚이 1억이나 1억 천이나 거시기. 야 우리 내일 쓰레기장 싹 다 뒤질려면 일리 있습니다. 퇴근하시죠. 왜? 정칠품이는 이런 거 안 먹니? 나 왜 방금 네가 정색한 거 같지? 3일째 저라고요. 혹시 고향이 루브르세요? 조각인 줄? 역사를 잊은 민족의.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걸 알았는데 이 세계는 왜 안 먹어? 없을까? 은석훈이 애한테 기미를 시켰단 말이야? 기미 해라 말아. 만약 여기 독이 들어서 이게 내 마지막이면 해봐. 고마워. 25년 동안. 세상에. 흥염이 이렇게 범벅된 건 없네. 도서관에선 뭐 했는데? 자네 세계의 역사를 봤지. 자네 세계에선 일찍이 돌아가셨고 내 세계에선 영도 오게 된 거야. 자네 세계는 전쟁과 분단 이후 앞쪽. 쓴 거야? 여기 있을까? 새 생명이 태어나지 뭡니까? 장하지요? 180쪽에 낸 소리일까? 그럴 리가요? 소리가 났어. 그래서 천정고에 갔던 거야. 총소리도. 그날 일을 한 번도 그 중에 그 채찍안에 든 것이 다른 하나도 자네가 가지고 신이 깊이 보관하고 있어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 우리 둘만의 비밀이지? 어? 그날 내 말을 안 믿는 거지? 믿음이 그런 거야? 야, 근데 평행세계? 직접 얌전히 있는 거. 날 믿지도 않으면서 왜 돕는 거? 왜가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나 대한민국 경찰이... 없어. 다른 이유 같은 거 더... 이거 너희 사산 겁니까? 이거 우리만 반친... 아니야. 이 시간까지 연락이 없는 거면 나 안 된 거겠지? 전화할게. 여보요? 정말요? 네. 황실근이 돼서 근무하는... 조용. 진짜 죄...
사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예, 알고 왔습니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박. 이 사진들이 좀 도움이 됐나 봐. 들려요. 진짜요? 근데 그쪽은 폐하의 외출과는 무관한 듯합니다. 아니, 폐하께서 누구를 쫓아? 뭔가 더 확실해지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놈의 만신 머리채를 잡으러 가 말을 하던 찬데. 날 알아봐주는 시민을 만나 반갑네. 그대가 짐작해 황제일세. 와우, 이분 컨셉 괜찮다. 800원 선물입니다. 5분!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은데 잘생겼어요. 짐은 줘요? 너 혹시 봤어, 그 똥? 은섭이 기다려. 처음에는 실례 얘기는 하나. 여기서 3시 사이, 홍대에서 관대 사이? 서봐. 돌았나도 뭐 하는 거야? 혹시 내 은인 일타고 자네가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가장 친절해. 정탈과 무슨 사이인지.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민구네가 계란 장사를 하는데. 다 단백질이야, 이거. 내가 애들 학습지도 좀 봐주고 그러라 그랬지. 아니, 도복띠도 핑크색으로. 보육고사 성적표는 왜 안 나오냐? 어? 너 일하. 방법이 생각났어. 아우, 방법이 되게. 안 먹히네. 아, 백절 불구라고 인내하면 다 생겨. 어? 있지. 아,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 같이 가겠네. 어디 같이 가? 세계에 발이 묶인 이유 같은 거 없을까? 정말 날 이렇게 대하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너밖에 없는데. 아, 없는데? 당신은 마치 날 아는 사람처럼 구는데 난 당신 몰라. 이러고 간 거야. 아, 25년 전에 누가 흘렸겠지? 근데 그렇다 치자고 할래도 이 사람아. 25년 충분했어도 그렇지 이 사람아. 25년 전에 내 신분증을 어떻게 기다렸고. 디카프리오 생일이네. 아, 이봐 김계똥 씨 말고 다이아 판돈 남았을 때 얼른 병원 가. 다이아 판돈이 안 남았어. 그래, 그거고. 그 가족들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음한 게 그거였어? 그래, 그거야.
이건 또 무슨 전개야? 직계 가족이 없지.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자리를 줄까 해. 그래. 정탈경이. 뭐? 방금 자네가 그 이유가 됐어. 뭐지? 밥만 미... 영원할 수 없어도 서로 만나게 될 거야. 나만의 간직하고 with you. 조용히 안 해? 내 말을 막아도 참수야. 너 완전 재수야. 이거. 드디어. 인사. 뭐? 반가워서. 25년 동안 여전히 경이. 내 직급 차 고지합니다, 선생님.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나인 사람이라. 이 또한 안 믿을 거야. 한 상황만 간단히 설명하겠네. 나는 대한제국의 잠시 당황스러웠으나 찬찬히 다시 생각을 해보니 여기가 평행세계야? 미세하게 다른 건 차차하지. 이 세계는 황제가 아니라 여왕이 통치하는군. 인이 다 사랑하지. 그건 나랑 같군. 그럼 내가 뭔 수로 너를 안내하니, 퀸년한테. 그렇지. 이럴 땐 또 멀쩡하네. 열받구나. 일인데. 거기 대한제국 황제신데.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평행세계에서 마는 자네. 왜? 생각지도 못했어. 자기소개 충분히 했고, 이제 내 소도교통법 위반하셨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 목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 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도 다시 말해주지. 부르지 말라고 지은 이름이야. 그럼 형도 있고 아무개도 있는데 무엇보다 나는 김가도 아닐 뿐더. 품 확인합니다. 그게 거기도 들어있었군. 전원권이 없나? 어제 부루마블했니? 딱 많이 샀어. 말은 진짜 왔다. 야, 이건 범죄 내지 사기에 연루될 가능. 결과 언제 나와? 2시간 정도? 그건가? 신분증 없으시고 신분증. 아무리 자네라도 내 몸에 손대는 건 허락 못한. 직계 제압당했다는 생각은 말게. 난 각종 운동으로 타점, 승마, 태권도, 검술, 복싱. 저녁에 또 무단 외출을 하셨답니다. 내 경호 단기가 올라. 그쪽은 아닙니다. 겨울옷이 다 그대로입니다. 승마장 근처 대나무 숲을 통해서 사라지신 것 같아. 이 나가시더니.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 이번엔 어쩐다. 일단 1년 전 요맘때 썼던 방법으로 수습병원까지 모셔서 수학 풀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 속도 미어 터집니다. 조대. 6포인트 지난 건 CCTV. 발자국은 여기서 끊겼다. 부부 있는지 CCTV 제 확인하고 다시 수색하겠습니다. 그치. 우리의 딱 니네 둘만.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폐학해서 정확히 시계인지 토끼인지 확인하러 가신다고 했다고? 우리 형님 돈 갖고 퀸년 잡으려고 뛰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못 죽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맞습니까? 아직요. 걔가 우리 관할에서도 뭐 절도 폭행이라. 뭐라고 부른다고? 루나요. 예, 루나. 네.
이보게. 자네 다 들리는. 영화. 나 이쪽이다. 왕. 영화. 일단 친구니까. 아니구나. 영희가. 좀 꼬박꼬박 대답을 해. 발 걸지 마. 사람이 가는 말이 있어. 주인이세요? 아, 이 형님 아도 안 꼬네. 야, 이 시계. 아니군. 자네가 본 나의 명망. 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계 알아봤겠지. 이거 그거네. 주말, 양말, 막말. 퇴근 안 하니? 어어어. 맨바닥에 놓여본 적이 없는 아이야. 상태. 혼자란 얘기야? 말소자라도 기록은 다 뜨잖아. 그니까. 지문 등록 전에 실종된 아동의 가능성 정도? 어디서 만들었는지 진짜 돈처럼 잘 만들었더라. 수고. 너 진짜 정체가 뭐냐? 지문 조회 결과 내 실험했고 두세 개가 완벽히. 아, 하시라고요? 내가 여기 없듯 자네 사진과 생년월일이 유일한 단서였어서. 사진? 당신이 내 사진을 가지고 있단 소리야? 아까 나 보자마자 그랬지. 드디어 자네를 보는군. 왜? 잠수해. 너 혹시 간첩이? 전혀. 나 아냐고. 궁금했고 자주 생각. 아까 그 청년 내 세계에선 황실. 아, 증거 대봐. 자네 앞에 있잖아 증거. 왜 그렇게 뜨지? 달려. 다른 증거 없지? 정태경이 인자 역학이 평행. 아인슈타인 박사가 발견한 양자가 뭐 어쨌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발견한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도 동시에 파동일 수 있다면 우리의 두 장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고로 돕지 못했군. 아, 잘 들었어. 총리님께서. 고르고 골라 내 발등 찍었다고. 나갔어? 아, 네. 체크해봤더니 역시나 부용군마마의 경호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어디 여자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여자애가 어떡하지? 어려? 이뻐? 진짜네. 밝고. 88시간 후면 구속사유가 없어서 내보내야 할 텐데. 그래도 좀 빨리 나왔. 누가 그래? 아까 그 청년이. 이름이 도장을 운영 중이시라고. 당신 여기서 제일 가까운 금은방이 어딘가. 그게 다이아면 난 다이아나 비다. 혹시 이렇게 정교한 다이아는 처음 봅니다. 내 어디서 구하셨어요? 구입처는 내 추후에 물어보지. 한데 보증서도 없고. 그 이 정도 다이아는. 경찰이세요? 응. 눈빛이 시끄럽군. 하면서 경찰을 대동하는 사람 봤어? 수도 있잖아. 물어보겠네 그것도. 근데 저건 뭔가 다이아나비? 가까운 세계엔 저런 게 없니? 저런 게 63개 있지. 25년이 걸렸어. 자네를 보기까지. 비키지. 난 김개똥이 하나로 오나.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남편이 집에 안 하셨습니까? 싸우고 집 나간 적이 하루 이틀이야죠. 그 주변에 원한 살만한 사람은? 주변에 돈을 안 빌린 사람이 없어요. 이 전화 받게. 느끼니 할 얘기가. 통화를 계속하시려면 들어오게. 와. 근데 없는데? 자네 왼손에 든 것들 잘 봤으면 하네. 가능하면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이면 좋겠고. 아, 있어 있어. 자, 뭐 사진 왜요? 야, 죽을래? 했지? 빨리 받아. 죽는다. 대답 안 해? 살인 예고야. 응? 있다고 들었네. 나의 정칠품. 맥시무스. 얘 딱 봐도 어중간한 그런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정칠? 아니, 잡아. 우리나라에 맞으면 명 없어. 겁나 부자란 소리야. 말 한 마리면 천냥 빚을 갚는다더니 이거. 그치, 그치. 네, 치킨 시켰냐? 네. 감사합니다. 와, 나 진짜 똥밟았네. 이 정도의 다부진 체격, 호감형의 얼굴을 가진 30대 초반의 남자가 채실 필요는 없고요. 잠시만요. 야, 꽤 비싸게 팔리겠던데? 이것 좀 그 방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스위트룸은 고층이라 매니저가 올라오는 데만 5분이 걸렸네. 되겠나? 말 어떡할 거야? 당분간만 있어. 난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어. 내 세계... 뭐야? 언제 갈 건데? 니네 세계로? 그건 아직 안 정했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거든. 언니? 은숙 꿈꾸고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질문이 아니고... 머리 묶지 마. 뭐가 없고 김개똥이는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이는 분기 부패 속도가 빨랐을 것을 감안하면 사망 시점은 3주 전. 머리 상처랑 용의자 김복만의 머리 상처인데 드럼 볼 거야. 이걸로 맞아. 여기부터 찾자. 연합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얘도 있지 뭔가. 하나 희한한 것은 지금쯤 머리를 묶지 않을까 싶은데. 아, 여기요. 아니, 이걸로. 저선 이런 험한 일은 대체 왜 하십니까? 다른 역사를 덧칠하는 것이죠. 왠지 처사님이 알려는 색이 참... 뒤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맙죠. 재밌게 놀다가. 아, 선물 사왔는데. 야, 지금 빨리... 하고 놀아. 자, 이제 초 불까? 화장실. 아니, 나 혼자 갈 수 있어. 우리 아이가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일어나지 않는다고. 대신 기도를 바꿔보시겠습니까? 가격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초등학생 3명이 트럭과 뒤에 대해 다시 짚어봅니다.
무슨 기념일이신가 봐요. 아, 저 죄송합니다. 선정환 씨 계십니까? 씨. 이 아들은 있고 남편도 아들도 석. 한번 웃은 죄로. 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늘 밤 조심하란. 형사님. 당신 집 거실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어. 그건 내. 정확한 날짜, 시간, 그날도. 아씨 몰라. 기절에 딱 깨보니까 집이 피해자 DNA랑 일치해. 이상도가 흉서. 그러니까 뭔 흉기요. 나 아니라니. 이상도네. 이상도가 김복만 뒤를 밟은 건 확실합니다. 이상도가 김복만 집에는 건질 게 없습니다. 보관기간이 일주일이라. 야 그럼 오케이 퇴근. 근데요 저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김복만 빚이 1억이나 1억 천이나 거시기. 야 우리 내일 쓰레기장 싹 다 뒤지려면 일리 있습니다. 퇴근하시죠. 왜? 정칠품이는 이런 거 안 먹니? 나 왜 방금 네가 정색한 거 같지? 3일째 저라고 해. 혹시 고양이를 부르세요? 조각인 줄. 역사를 잊은 민족의.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걸 알았는데 이 세계는 왜 안 먹어? 웃을까? 은석군이 애한테 기미를 시켰단 말이야? 기미 해라 말아. 만약 여기 독이 들어서 이게 내 마지막이면 해봐. 고마워. 25년 동안 세상에 흥염이 이렇게 범벅된 건 없네. 도서관에선 뭐 했는데? 자네 세계의 역사를 봤지. 자네의 세계에선 일찍이 돌아가셨고 내 세계에선 영도 오게 된 거야. 자네 세계는 전쟁과 분단 이후 앞쪽 쓴 거야? 여기 있을까? 새 생명이 태어나지 뭡니까? 장하지요? 만파식적이는 소리일까? 그럴 리가요? 소리가 났어. 그래서 천정고에 갔던 거야. 종소리도. 그날 일을 한 번도 그 중에 그 채찍안에 든 것이 다른 하나도 자네가 가지고 신이 깊이 보관하고 있어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 우리 둘만의 비밀이지? 어? 그날 내 말을 안 믿는 거지? 믿음이 그런 거야? 야 근데 평행세계 식전 얌전히 있는 거 날 믿지도 않으면서 왜 돕는 거야? 왜가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나 대한민국 경찰이 없어. 다른 이유 같은 거 더.
시계 토끼를 봤거든. 이 옷 어디서 산 겁니까? 이거 우리 엄 반신... 아니야. 이 시간까지 연락이 없는 거면 나 안 된 거겠지? 전화할게. 여보요? 정말요? 네. 황실 근위대에서 근무하는... 아, 조용. 진짜 죄... 사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예, 알고 왔습니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박. 이 사진들이 좀 도움이 됐나 봐. 들려요. 진짜요? 근데 그쪽은 폐하의 외출과는 무관한 듯합니다. 아니, 폐하께서 누구를 쫓아? 뭔가도 확실해지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놈의 만신 머리채를 잡으러 가 말을 하던 찬데. 나를 알아봐주는 시민을 만나 반갑네. 그대가 짐작해 황재일씨. 와우, 이분 컨셉 괜찮다. 800원 선물입니다. 5분!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은데 잘생겼어요. 짐은 줘야... 너 혹시 봤어 그 똥? 처음에는 실례이긴 하나. 여기서 3시 사이, 홍대에서 관대 사이? 야, 서봐. 돌았나, 너 뭐 하는 거야? 혹시 내 은인 잃다고 자네가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가장 친절해. 정탈과 무슨 사이인지.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민구네가 계란 장사를 하는데. 다 단백질이야, 이거. 내가 애들 학습지도 좀 봐주고 그러라 그랬지. 아니, 도복 뒤도 핑크색으로. 보육의사 성적표는 왜 안 나오냐? 어? 너 일하... 방법이 생각났어. 아우, 방법이 되게. 안 먹히네. 아, 백절 불구라고 인내하면 다 생겨. 백절! 어? 그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주. 나도 같이 가겠네. 어디 같이 가? 세계에 발이 묶인 이유 같은 거 없을까? 정말 날 이렇게 대하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밖에 없는데. 아, 없는데? 당신은 마치 날 아는 사람처럼 구는데 난 당신 몰라. 이러고 간 거야. 아.
25년 전에 누가 흘렸겠지? 근데 그렇다 치자고 할래도 이 사람아 25년 충분했어도 그렇지 이 사람아 25년 전에 내 신분증을 어떻게 기다렸고 디카프리오 생일이네 아 이봐 김계똥 씨 말고 다이아 판돈 남았을 때 얼른 병원 가 다이아 판돈이 안 남았어 그래 그거고 그 가족들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궁금한 게 그거였어? 그래 그거야 이건 또 무슨 전개야? 직계 가족이 어디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자리를 줄까 해 그래 정털경이 뭐? 방금 자네가 그 이유가 됐어 뭐지 밤만 미 영원할 수 없어도 서로 만나게 될 거야 나만의 간직하고 with you 조용히 안 해? 내 말을 막아도 참수야 너 완전 재수야 이거 드디어 인사 뭐? 반가워서 25년 동안 여전히 경이고 내 직급 차 고지합니다 선생님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나인 사람이라 이 또한 안 믿을 것 같은 상황만 간단히 설명하겠네 나는 대한제국의 황남시 당황스러웠으나 찬찬히 다시 생각을 해보니 여기가 평행 세계야? 미세하게 다른 건 차치하지 이 세계는 황제가 아니라 여왕이 통치하는군 국민이 다 사랑하지 그건 나랑 같군 그럼 내가 뭔 수로 너를 안내하니 퀸녀나한테 그렇지 이럴 땐 또 멀쩡하네 열받고 일인데 거기 대한제국 황제신데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평행세계에서 는 자네 왜? 생각지도 못했어 자기소개 충분히 했고 이제 내 소도교통법 위반하셨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 모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도 다시 말해주지 부르지 말라고 지은 이름이야 그럼 형도 있고 아무개도 있는데 무엇보다 나는 김가도 아닐 뿐더 품 확인합니다 그게 거기도 들어있었군 만원권이 없나? 어제 부루마블 했니? 딱 많이 샀어 말은 진짜 왔다 이건 범죄 내지 사기에 연루될 가능 결과 언제 나와? 2시간 정도? 그건가? 신분증 없으시고 신분증 아무리 자네라도 내 몸에 손대는 건 허락 못한 쉽게 제압당했다는 생각은 말게 난 각종 운동으로 다정, 승마, 태권도, 검술, 복싱 저녁에 또 무단 외출을 하셨답니다 내 경호단기가 올라 그쪽은 아닙니다 겨울옷이 다 그대로입니다 승마장 근처 대나무 숲을 통해서 사라지신 것 같아요 이 아가씨더니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 이번엔 어쩐다 일단 1년 전 요맘때 썼던 방법으로 수습병원까지 모셔서 수학풀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 속도 미어 터집니다 조대
6포인트 지나는 건 CCTV. 발자국은 여기서 끊겼다. 부부 있는지 CCTV 체크 확인하고 다시 수색 하겠습니다. 그치. 우리에 딱 니네 둘만.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폐학해서 정확히 시계인지 토끼인지 확인하러 가신다고 했다고? 우리 형님 돈 갖고 튕년 잡으려고 뛰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못 죽습니다. 선찰을 부탁드립니다. 맞습니까? 아직이요. 걔가 우리 관할에서도 뭐 절도 폭행이라 뭐라고 부른다고? 루나요. 예, 루나. 네. 이복에 자네 다 들리는. 이쪽이다. 왕. 영아. 이 사람 싱글인가? 아니구나. 영이가. 좀 꼬박꼬박 대답을 해. 발 걸지 마. 사람이 가는 말이 있어. 주인이세요? 아, 이 형님 아도 안 꼬하네. 야, 이 시계. 다행이군. 자네가 본 나의 명망. 주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계 알아봤겠지. 이거 그거네. 주말, 양말, 막말. 그건 안 하니? 어어어. 맨바닥에 놓여본 적이 없는 아이야. 상대. 자란 얘기야? 말소자라도 기록은 다 뜨잖아. 그니까. 지문 등록 전에 실종된 아동의 가능성 정도? 어디서만 들었는지 진짜 돈처럼 잘 만들었더라. 수고. 너 진짜 정체가 뭐냐? 지문 조회 결과 내 신호겠고 두세 개가 완벽해. 아, 하시라고요. 내가 여기 없듯 자네 사진과 생년월일이 유일한 단서였어서. 사진? 당신이 내 사진을 가지고 있단 소리야? 아까 나 보자마자 그랬지. 드디어 자넬 보는군. 왜? 잠수해. 너 혹시 간첩이? 전혀. 나 아냐고. 궁금했고 자주 생각. 아까 그 청년 내 세계에선 황실. 아? 증거 대봐. 자네 앞에 있잖아 증거. 왜 그렇게 뜨지? 달려오지. 다른 증거 없지? 정틀경이. 인자 역학이 평행. 아인슈타인 박사가 발견한 양자가 뭐 어쨌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발견한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도 동시에 파동일 수 있다면 우리의 두 장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고로. 돕지 못했군. 아, 잘 들었어. 총리님께서 고르고 골라 내 발등 찍었다고. 나갔어? 아, 네. 체크해봤더니 역시나 부용군 마마의 경호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어디 여자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여자애가 어떡하지? 어려? 이뻐? 진짜네. 밝고. 88시간 후면 구속사유가 없어서 내보내야 할 텐데. 그래도 좀 빨리 나왔. 뭐라 그래? 아까 그 청년이 이름이 도장으로 운영종이시라고. 당신 여기서 제일 가까운 금은방이 어딘가? 그게 다이아면 난 다이아나 비다. 혹시 이렇게 정교한 다이아는 처음 봅니다. 내 부... 어디서 구하셨어요? 구입처는 내 추후에 물어보지. 한데 보증서도 없고. 그 이 정도 다이아는... 경찰이세요? 응. 눈빛이 시끄럽군. 하면서
경찰을 대동하는 사람 봤어? 수도 있잖아. 물어보겠네, 그것도. 근데 저건 뭔가? 다이애나 비? 온 세계엔 저런 게 없니? 저런 게 63개 있지. 25년이 걸렸어. 자네를 보기까지. 비키지? 난 김계통이 하나로 오나.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남편이 집에 안 하셨습니까? 싸우고 집 나간 적이 하루 이틀이야죠. 그 주변에 원한 살만한 사람은? 주변에 돈을 안 빌린 사람이 없어요. 이 전화 받게. 느끼니 할 얘기가. 통화를 계속하시려면 들어오게. 와. 근데 없는데? 자네 왼손에 든 것들 잘 봤으면 하네. 가능하면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이면 좋겠고. 아, 있어 있어. 자, 사진 왜요? 야, 죽을래? 했지. 빨리 받아. 죽는다. 대답 안 해? 살인 예고야. 응? 있다고 들었네. 나의 정칠품. 맥시무스. 얘 딱 봐도 어중간한 그런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정칠? 아니 잡어. 우리나라에 마주 몇 명 없어. 겁나 부자란 소리야. 말 한 마리면 천냥 빚을 갚는다더니 이거. 그치, 그치. 네, 치킨 시켰냐? 네. 감사합니다. 와, 나 진짜 똥밟았네. 이 정도의 다부진 체격, 호감형의 얼굴을 가진 30대 초반의 남자가 채실 필요는 없고요. 잠시만요. 야, 꽤 비싸게 팔리겠던데? 이것 좀 그 방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스위트룸은 고층이라 매니저가 올라오는 데만 5분이 걸렸네. 되겠나? 말 어떡할 거야? 당분간만 있어. 난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어. 내 세계... 뭐야? 언제 갈 건데? 니네 세계로? 그건 아직 안 정했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거든. 언니? 문석 꿈꾸고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질문이 아니고... 머리 묶지 마. 뭐가 없고 김계똥이는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인은 분기 부패 속도가 빨랐을 것을 감안하면 사망 시점은 3주 전. 머리 상처랑 용의자 김복만의 머리 상처인데. 드려 볼 거야. 이걸로 맞아서 여기부터 쳤자. 연합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얘도 있지 뭔가. 하나 희한한 것은 지금쯤 머리를 묶지 않을까 싶은데. 아, 여기요. 아니, 이걸로. 저사 이런 험한 일은 대체 왜 하십니까? 다른 역사를 덧칠하는 것이죠. 왠지 처사님이 알려는 색이 참. 뒤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맙죠. 재밌게 놀다가. 아, 선물 사왔는데. 야, 찍어, 찍어, 빨리. 갖고 놀아. 자, 이제 초 불까? 화장실. 나 혼자 갈 수 있어.
우리 아이가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일어나지 않는다고. 대신 기도를 바꿔보시겠습니까? 가격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초등학생 3명이 트럭과 수에 대해 다시 짚어봅니다. 무슨 기념일이신가 봐요. 아, 죄송합니다. 선정현 씨 계십니까? 씨. 이 아들은 있고 남편도 아들도 석. 한 번 웃은 죄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늘 밤 조심하라. 형사님. 당신 집 거실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어. 그건 내. 정확한 날짜, 시간, 그날도. 아씨 몰라. 기절했다 깨보니까 집이. 피해자 DNA랑 일치해. 이상도가 흉서. 그러니까 뭔 흉기요. 나 아니라니. 이상도네. 이상도가 김복만 뒤를 밟은 건 확실합니다. 이상도가 김복만 집에는 건질 게 없습니다. 보관 기간이 일주일이라. 야 그럼 오케이 퇴근. 근데요 저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김복만 빚이 1억이나 1억 천이나 그 시기. 야 우리 내일 쓰레기장 싹 다 뒤지려면 일리 있습니다. 퇴근하시죠. 왜? 정칠품이는 이런 거 안 먹니? 나 왜 방금 네가 정색한 거 같지? 3일째 저라고 해. 혹시 고양이를 부르세요? 조각인 줄. 역사를 잊은 민족의.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걸 알았는데. 이 세계는. 왜 안 먹어? 숟가? 은석군이. 애한테 기미를 시켰단 말이야? 기미 해라 말아. 만약 여기 독이 들어서 이게 내 마지막이면. 해봐. 고마워. 25년 동안. 세상에. 흥염이 이렇게 범벅된 건 없네. 도서관에선 뭐 했는데? 자네 세계의 역사를 봤지. 자네 세계에선 일찍이 돌아가셨고 내 세계에선 영려오게 된 거야. 자네 세계는 전쟁과 분단 이후 앞쪽... 쓴 거야? 여기 있을까? 새 생명이 태어나지 뭡니까? 장하지요? 180쪽에는 소리가? 그럴 리가요? 소리가 났어. 그래서 천정고에 갔던 거야. 총소리도. 그날 일을 한 번도 그 중에... 그 채찍안에 든 것이 다른 하나도 자네가 가지고 신이 깊이 보관하고 있어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 우리 둘만의 비밀이지? 어? 그날 내 말을 안 믿는 거지? 믿음이 그런 거야? 야, 근데 평행세계 직접 얌전히 있는 거
날 믿지도 않으면서 왜 돕는 거야? 왜가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나 대한민국 경찰이... 없어. 다른 이유 같은 거 더... 이거 너희서 산 겁니까? 이거 우리만 반친... 아니야. 이 시간까지 연락이 없는 거면 나 안 된 거겠지? 전화할게. 여보요? 정말요? 네. 황실근이대에서 근무하는... 아, 조용. 진짜 죄... 사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예. 알고 왔습니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박. 이 사진들이 좀 도움이 됐나 봐. 들려요. 진짜요? 근데 그쪽은 폐하의 외출과는 무관한 듯합니다. 아니, 폐하께서 누구를 쫓아? 뭔가도 확실해지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놈의 만신 머리채를 잡으러 가. 말을 하던 찬데. 나를 알아봐주는 시민을 만나 반갑네. 그대가 짐작해 황제일세. 와우, 이분 컨셉 괜찮다. 800원 선물입니다. 5분!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은데 잘생겼어요. 짐은 줘요? 너 혹시 봤어, 그 똥? 은섭이 기다리... 초면에 실례 얘기는 하나. 여기서 3시 사이, 홍대에서 관대 사이? 야, 서봐. 돌았나도 뭐 하는 거야? 혹시 내 은인 잃다고 자네가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가장 친절해. 정탈과 무슨 사이인지.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민구네가 계란 장사를 하는데. 이거 다 단백질이야, 이거. 내가 애들 학습지도 좀 봐주고 그러라 그랬지. 아니, 도복 뒤도 핑크색으로. 보육의사 성적표는 왜 안 나오냐? 어? 너 일하... 방법이 생각났어. 아우, 방법이 되게... 안 먹히네. 아, 백절 불구라고 인내하면 다 생겨. 태권! 어? 있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 같이 가겠네. 어디 같이 가? 세계에 발이 묶인 이유 같은 거 없을까? 정말 날 이렇게 대하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밖에 없는데. 아, 없는데? 당신은 마치 날 아는 사람처럼 구는데 난 당신 몰라. 이러고 간 거야. 아, 25년 전에 누가 흘렸겠지? 근데 그렇다 치자고 할래도 이 사람아. 25년 충분했어도 그렇지 이 사람아. 25년 전에 내 신분증을 어떻게 기다렸고. 디카프리오 생일이네. 아, 이봐, 김계똥 씨 말고 다이아 판돈 남았을 때 얼른 병원 가. 다이아 판돈이 안 남았어. 그래, 그거고. 그 가족들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궁금한 게 그거였어? 그래, 그거야. 이건 또 무슨 전개야? 직계 가족이 어디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자리를 줄까 해. 정털경위. 뭐? 방금 전에가 그 이유가 됐어. 뭐지? 밤만 미... 영원할 수 없어 너처럼 만나게 될 거야. 나만을 간직하고 with you. 조용히 안 해? 내 말을 막아도 참수야. 너 완전 재수야. 이거